안녕하세요.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땅뉴스의 정유원입니다. 화창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따뜻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공익기부금입니다. 지난달 27일 신세계 사이먼이 제주 지역 발전 지원금 2억 원을 기탁하는 공익기부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재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제주 올레를 찾는 여행 약자들의 관광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 기탁했는데요.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 전달식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도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시죠. 이번에 기부받은 돈으로다가 제주올레길과 제주올레 여행자 센터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올레길, 올레 센터로 만드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배리어프리 구간들을 늘려서 정말 무장의 올레길 구간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올레길은 이제 일반인들만, 비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올레길과 올레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널리 홍보하고 지역 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제2회 제주를 밝힐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개최됐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파란공장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지역사회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기업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기업들의 소감 만나보시죠. 저희 한라산 소주는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난 70년이 넘도록 제주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기업입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기업의 2인 축구를 넘어서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서의 상생과 그리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로컬 브랜드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제품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책임감, 무게감을 가지고 이 상을 받들고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검은 오름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개최됐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는 사전 예약 없이 검은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었으며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용암길 코스도 공개됐습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 소식에 방문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트레킹 참가자들의 반응도 함께 만나보시죠. 1년에 5일 정도 열린다고 하는 특별한 행사 기간에 오게 돼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암길을 걷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참 기대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오늘따라 좀 새롭고 그 태고적 원시림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덥고 이런 한여름에도 한 트레킹에게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가보지만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사진도 찍고 오늘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많고 되게 멋있었어요. 길이 조금 험하긴 했는데 풍혈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바람이, 찬바람이 이렇게 흐르는 거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1년에 그 한 번 열린다는 이 용암길을 이번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번 행사 겸 오늘 아침에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부부하고. 예, 지금 뱅디구를 간다니까 좀 마음이 좀 설리네요. 완전 신기하고 약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땅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